어느 날 이제 잡지에서 머구리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. 저는 그냥 우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공간에 줄 하나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늘 8시간 정도를 배 위에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자연 환경들도 매우 거칠죠.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내리고 춥고 어쨌든 굉장히 덥고 다큐멘터리 작업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탱크를 메고 들어갔는데 대학문어가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흥분되고 저도 뭐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찍었고 제가 장비를 스쿠버 장비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40m에서 작업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럼 그냥 바로 올라오면 돼요. 그런데 머구리들은 그렇게 못해요. 만약에 그 줄이 잘못되거나 그 위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는 거죠. 혹은 사망하거나. 이 시대에 가장들에게 바치는 헌사죠. 니마를 만들 때는 부부가 연인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족끼리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와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